동남아 여행하다 보면 현지 음식에 실증나거나 매운 음식이 생각날 때 있으시죠? 그렇다고 해외까지 나와서 한식 먹기는 아까울 때 가볼 만한 곳. 마라 덕후들을 위한 성지. 싱가포르 차이나타운에 있는 피플즈 파크 푸드센터라고 하는 곳이에요. 흔히들 가는 동방 미식은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반면 이곳은 로컬 현지인들로 북적이는 각종 중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해요. 특히 마라와 스촨 음식들이 많아 싱가포르 여행 중 매운 음식이 땡길 때 방문하기 좋은 곳으로 현지인과 어울려 로컬의 매운맛을 한껏 느끼실 수 있어요. 매운맛을 가라앉혀줄 수제 만두와 누들, 즉석에서 구워주는 육포도 현지의 별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동남아 여행하시다 보면 매운 음식 먹고 싶을 때 있죠. 피플스 파크 푸드센터에서 현지인처럼 스촨 마라 음식 경험해보세요. 한국의 마라와는 다른 종류와 맛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피플스 파크 푸드센터는 차이나타운역에서 10번 출구로 나가면 바로 있어요. 다른 호커센터에 비해 훨씬 큰 규모로 로컬 현지인들이 여러 중국 음식과 술을 버킷으로 시켜 먹고 있어요. 피플스 파크 푸드센터는 매운 음식들이 특히 많은데 저희는 그중 사람들로 항상 북적이는 리리홍이라는 마라 전문 가게에서 먹기로 했어요. 일반적으로 마라샹궈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데 피플스 파크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라 생선을 먹고 있어서 저희도 한번 생선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마라샹궈나 마라탕은 점원들에게 추가할 토핑들을 선택해서 말하면 몇 인분인지에 따라 적당한 양을 덜어서 줍니다. 나중에 카운터에서 양에 따라 10에서 15달러 정도 계산하면 됩니다. 저희가 시킨 마라 생선은 번호를 받고 기다리면 되는데 비주얼이 엄청나요? 커다란 튀김 생선이 통째로 마라탕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막막했어요. 비주얼뿐 아니라 의외로 살도 통통하여 두 명이 먹기에도 양이 많았는데 먹다 보니 역시 현지 마라여서 그런지 맥주를 안 살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쌓아놓고 먹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격도 어찌나 싼지 칭따오 큰 병 3개에 한 버킷으로 10달러예요. 다른 곳에 반값도 안 돼요. 생선도 크기에 비해 굉장히 저렴해서 22달러밖에 안 해요. 팔팔 끓는 마라 피쉬 전용 냄비에 매운지 뜨거운지 모르게 먹다 보면 맥주와 함께 어느덧 순식간에 다 먹게 돼요. 피플스 파크 푸드센터는 규모가 굉장히 커서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도 가게와 테이블들이 많아요. 외부도 인산 이내에요. 또 다른 마라 피쉬로 유명한 가게에 사람들이 줄지어 있네요. 저희는 스촨 누드를 시도해봤어요. 소고기, 내장, 당면 등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소고기 절삭면과 소고기 내장 당면을 주문했어요. 수제면의 식감이 나는 소고기 우육면은 한국 사람 입맛에 딱 맞을 것 같았어요. 내장 당면은 우육면에 비해 내장 잡내 때문인지 더 맵게 느껴졌어요. 둘 다 굉장히 맛있어서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현지인들도 줄 서 먹는 맛집으로 가격도 5달러로 굉장히 착해요. 너무 매운 음식만 먹어 속을 달래고 싶을 땐 리리홍 옆에 있는 수제만두 집으로 가서 군만두 드셔보세요. 수제면도 뽑는 곳이라 각종 누들도 많이들 먹지만 그래도 단연 인기가 많은 것은 수제만두예요. 찐만두, 군만두 다 팔고 집에서 먹을 수 있게 비조리도 팔고 있어요. 여기도 가격이 착해서 5달러예요. 양이 아주 푸짐해서 둘이 먹기는 좀 많지만 매운 음식으로 성난 속을 달래기엔 아주 좋아요. 또 하나 인기 있는 가게는 비프킹이라고 하는 소고기 국수집이에요. 도가니, 국수, 내장국수 등 소의 다양한 부위를 이용해 만든 국수 전문점이에요. 가게 앞에서 펄펄 끓고 있는 소고기 육수가 발걸음을 멈추게 해요. 저는 도가니 국수를 먹어보기로 했어요.
교관이만 주지 않고 내장도 같이 섞어서 줘요. 보물단지처럼 작은 철판통에 각종 내장이 있어서 주문하면 순대 썰듯이 각종 내장을 꺼내서 썰어줍니다. 국물이 굉장히 오래 끓인 맛이 나는데 조금 더 산뜻 매콤하게 드시고 싶은 분은 고소와 매운 소스를 넣어 드세요. 주인 아저씨한테 특제 스파이시 소스 부탁하면 전혀 다른 맛의 국수를 맛볼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이름부터 남다른 비프킨 한번 드셔보세요. 한 끼 식사로 든든해요. 지나가다 족발처럼 보이는 음식이 보여서 시식해보기로 했어요. 배는 부르지만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고 주인 아저씨가 오늘 집에서 만들어 왔다는 상술에 그만 우리나라 족발보다 약간 더 촉촉하고 간장 맛이 많이 나는 맛이었어요. 비닐 장갑을 끼고 마치 배고픈 사람들처럼 족발 두 개를 먹으니 속이 좀 진정되는 것 같네요. 이곳에는 비천향보다 불맛이 많이 나는 유명한 육포집이 있어요. 현지인들이 줄 서 먹는 이곳에서 육포 두 잔만 드셔보세요. 집에 돌아와서 맥주 안주하기에 딱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연기 속에서 수십 장의 육포를 굽는 장인의 모습이 맛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차이나타운의 숨은 마라성지 피플스파크 푸드센터의 주요 맛집들 소개해드렸어요. 단순히 매운 수천 마라뿐 아니라 여러 색다른 로컬 중국 음식들을 현지인들과 함께 저렴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찐 마라, 찐 로컬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꼭 방문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싱가포르 마라 덕후들의 성지. 이제 싱가포르 차이나타운 가시면 동방미식의 관광객 인파에서 해방되어 찐 로컬 찐마라를 경험해보세요. 다음에도 싱가포르 로컬 현지 체험 영상 올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